일단 바로 설명하겠습니다. 네. 일단 2002년 월드컵 근데 4강 진출 했을 때 네. 그때 제가 어? 월드컵 기억나세요? 아니요? 기억나죠. 일단 월드컵 보이라는 별명을 가진 채 이제 태어났어요. 네. 이름도 박지성이니까 대박이었죠. 솔직히 10살 때까지는 솔직히 그냥 축구만 했어요. 아무것도 그냥 저 어, 진짜, 진짜? 저 진짜 꿈이 축구 선수? 제2의 박지성 되려고 했었어요. 오~ 진짜. 근데 이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내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때 친구 있었어요. 신기하다. 10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갑자기 동방신기의 이제 선배님들의 그 오정반합이라는 노래 듣고 아 이거는 진짜 그 노래 매일매일 한 18번 들었어요. 오. 18번 들었어요. 땀. 그때부터 뭔가 그 꿈을 키우기 시작해요. 와, 확 키웠구나. 네. 춤도 이때 아 이때는 좀 전부터 몇 개 했는데 이때부터 뭔가 많이 들었어요. 브랑 듣고 그다음에 막 S 그다음에 아 맞아요. 인생 최고의 선택. 네. SM 회사 들어가고 들어가고 데뷔. 그렇지 그렇지. 와 그 글자 진짜 잘한다. 방어법이죠. 이때부터 이제 이때 살짝 올라온 거 보이시죠? 정말 살짝. 네, 그 그때가 이제 SM 들어온 거예요. 딱 들어오고 이제 연습해가지고 딱. 그리고 또 살짝 올라온 거 보거든요. 그때가 데뷔했어요. 그래서 좀 내려가다가 한 작년쯤 다시 뭔가 좀 마음을 잡고 올라갔어요. 근데 또 갑자기 뭔가 조금 힘들어 내려갔어요. 왜 갑자기 힘들어요? 모르겠어요. 왜냐면 힘들어야 충분히 힘들어야 다시 올라가니까. 아 실패를 겪고 서영이가 사춘기여서. 아 그러네. 근데 이게 막 낙엽만 이렇게 아, 막 떨어져도 막 물나이죠. 땀 내년쯤 불안 올라가요. 18살 때. 어 그렇게 어려? 나도 비슷해. 나도 비슷해. 거기서. 20살 때 성인 됐을 때 딱 난리나요. 뻥뻥. 최고의 장점 대박. 이때가 제 인생의 어느 쯤이야? 20살 성인 때부터. 20살? 응. 정점은 한 25살쯤 아니야? 25살? 한 23살, 4살, 5살 정도. 그것까지 안 정했나 봐. 아니 저는 약간 성인 된 후에 바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고 약간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만약에 내가 늙었을 때 가장 되돌아본다면 기뻤을 때가 이때일 것 같아. 멋있대도 좋지만 그때부터 좀 철드는구나. 아 철이 저는 이때부터 들었어. 저는 아 그래? 10살 때부터? 네네네. 그럼 거의 약간 다 조금 거의 일직선을 그렸잖아요. 다 일직선이 아닌가? 그 일직선이야?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린다. 그런 느낌 약간 좀 많이 차이 없이 그랬잖아요. 이게 평화롭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꿈이. 뭐 여행도 가면서 예쁘지 않네. 뭐 멋있는 거 아니었어? 여행은 다 가고 싶어. 여행 가야지. 배낭 여행. 지성으로 여행 가면 그 물건 다 잃어버리는 거야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 들어오세요. 네.